예, 오늘이 아마가 아니고 6월 28일이죠. 2023년 6월 28일 전자동 국세청을 지난 에피소드 때 한번 했었는데 요걸 조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에피소드와 해서 합쳐서 5편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한 편으로 하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할게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 뭐 코드를 보죠. 코드가 아니라 프로그램 도라는 걸좀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 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패밀리, 카운티,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저 아무것도 없어요. 패밀리 아무것도 없어요. 카운티 카운티에서 두 개가 나타났고, 시티에 두 개. 또 시티, 그죠? 그리고 프라빈스, 네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유즈와 패밀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을 또 하나 더 열어뒀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그인이 좀 다르게 로그인 돼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좀 로그인 돼 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 텍스 메뉴 들어와서 보시면은, 일단 유저에 두 개가 있어요. 유저 택시션, 다음 패밀리 두 개가 있고, 카운티,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 나머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용자, 왼쪽에 있는 사용자와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의 차이점이,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는 유저와 패밀리에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지. 그걸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볼게요. 일단 보시죠. 마켓 들어왔어. 마켓입니다. 프로덕트 테이블 들어와서 지금 상품은 고기국수 하나 있어요. 요 고기국수를 하나 주문을 하죠. 주문을 퀀티티를 좀 많이 할까요? 하나, 둘, 세 그릇 주문했습니다. 자, 세 그릇 주문하니까 전체 금액이 요렇고 여기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오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unpaid order 들어왔죠. 주문은 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국수, 고기국수 세 그릇이에요. 그래서 pay the price 여기 있는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대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화면을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화면 두 개를 같이 서로 지금 로그인 돼 있는 사용자가 달라요. 그래서 pay the price 하면은 이렇게 밑에 하나가 딱 나타났죠. 그죠? 텍스 나타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이제 텍스 들어가서 보면은 마찬가지 유저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밀리도 아무것도 없고, 카운티 들어가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그죠? 여기 어떤 시스템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코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조금 더 이거 손을 좀 봐서 말 그대로 전자동 국세청이 될수 있도록 시드부터 먼저 볼까요? 시드 파일 보시면은 시드 파일의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스풀이라는 걸 만들었고 코리아 있고 코리아죠. 그다음에 제주도가 있고 코리아는 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프라빈스예요. 그리고 제주시가 있어요. 제주시는 시티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내에 한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림읍이죠. 한림읍. 한림읍은 카운티예요. 그리고 이제 한림숲을 숲풀도 있어요. 숲풀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숲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네. 그리고 홍이 사용자입니다. 유저예요. 홍길동. 홍길동이고 홍길동은 카운티, 한림이라고는 카운티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네. 한림, 하드코딩 할 것이 아니라, 한림.name. 네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는 보시면은, 카운티도 있어요. 카운티, 그다음에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길동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주도라는 지방의 제주시라는 도시의 한림읍이라는 카운티에 살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홍길동이에요. 그룹을 하나 또 만듭니다.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영업 가게 제주시 연동에 있어요.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국수 만찬이라는 가게인데, 마찬가지, 카운티는 한림이고, 그죠? 다음에 카운티 아이디가 두 번이 있네. 맞춰버리죠. 타입은 위로 올려놓을까요? 네임, 이메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두 개를 밑으로 내리죠. 자, 이메일은 이러하고, 패스워드는 이러하고, 이름은 이러하고, 그다음에 카운티 호스트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호스트 아이디 요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지금 카운티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상품이 있죠. 상품은 이제 고기국수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프로덕트이고 고기국수는 요런 타입이고 가격은 요러하고 세율은 요러하고 세율은 10%. 그래서 토탈 7,700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있고 셀 아이디 두개 같아요. 유저 아이디가 있고 셀 아이디입니다. 판매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판매자가 그룹의 유저 아이디. 이 그룹의 유저 아이디. 이 그룹의 유저 아이디. 그룹이 어디 있나요? 위에 있죠. 요 그룹. 얘의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국수 만찬이 이 고기 국수의 판매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셀러 네임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룹 아이디, 그리고 카운티 네임,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 이건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요만큼은. 요거는 뭐 나중에 얼마든지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하드코딩으로 넣어뒀습니다. 여기 시드입니다. 여기 시드이고, 그리고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 요거는 지금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한 것이고 왼쪽은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국수 만찬으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그냥 처음부터 리셋을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mix actual reset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고 뱅글뱅글 돌아가죠. 기존에 있던 거다 날리고 방금 그 시드 파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넣고 다음에 ix 해서 웹 서버를 돌리죠. 그러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깔끔한 텅빈 데이터베이스 상태예요. 왜안 돌아가고 있나요? 이거 코드 정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코드가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산만한데, 워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코드가 정리가 안돼 있단 말이죠. 자,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은 홍길동으로 로그인합니다. use1kr이고, 1 패스워드 1 사인. 지금 요건 어디 들어있느냐 하니까 시드에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시드 요거예요. 아니네, 요거 홍길동 use 1 패스워드 1 홍길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account register user이고 밑에는 groups create group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수 만찬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홍길동, 왼쪽은 홍길동으로 로그인했고, 오른쪽은, 국수 만찬. 만찬 KR. 만찬 at KR이고, 패스워드 1번으로 로그인을 하죠. 지금 만찬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국수 만찬에 만찬 KR, 패스워드 1번. 서로 다르게 지금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창이, 지금 얘는, 인코그니토 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서로 다른 유저로 로그인하려니까 인코그니토 창을 열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지금 크롬이 아니라 파이어폭스나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야 됩니다. 같은 브라우저에서 같은 사용자로 두 개의 창을 열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용자로 열 수는 없어요. 그죠? 자, 마켓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프로덕트 우리가 만들어뒀던 고기국수가 표시되고 있죠. 그죠? 고기국수이고 오더 버튼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드코딩 했던 내용이 나타나죠. 가격이 7,000원이고 세금이 10%고 상품은 이라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은 내가 한 그릇 먹겠다. 그래서 Save Order. Save Order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대금이 지급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Unpaid 파트에 지금 이게 항목이 들어있어요. 국수 만찬에 셀러는 국수 만찬이고 상품은 이라고 가격은 이러하고 세금은 이러하고 등등이 나와 있죠. 이제 페이드 파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인벤토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이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칼트 들어가서 이걸 페이드 프라이스
가격을 지불한 겁니다. 지불하면은 이제 페이드 오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카트에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죠. 페이드에는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인벤토리에도 들어와 있어요. 재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들어보면 이제 내가 상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레이팅 창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룹은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빼놓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텍스 위에 라인에 텍스 있죠? 요 텍스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유저에 아무것도 없어요. 패밀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카운티에 들어가니까 하나 딱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국수 만찬에 들어와서 보죠. 국수 만찬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마켓, 마켓이 아니라 텍스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미 유저죠? 유저 텍세이션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들어와 있고 패밀리에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패밀리. 그리고 카운티,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까지 다 같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또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네이션, 국가 택시에이션, 국가 세금에서 내가 새로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더해서 이번엔 친구랑 같이 가서 두 그릇을 주문하죠. 두 그릇 주문합니다. 세이브 오더, 페이드 프라이스 하면은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뭐가 딱 나타났죠.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 사용자부터 얘기를. 사용자는 유저입니다. 유저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개인이거나 혹은 단체거나. 단체는 기업이거나 뭐 관공서거나 뭐 협회거나 뭐 등등등 둘 이상이 모이면 다 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은 이제 퍼스널 퍼슨이 되고 단체는 그룹이에요. 이게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로그인한 게 조금 전에 왼쪽에 있던 이거는 지금 개인으로 로그인한 거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단체로 로그인,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단체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체도 유저로 표시되고 패밀리가 있고 개인도 유저로 표시되고 텍스트 들어서 보시면은 유저가 있고 패밀리가 있어요. 그리고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또 정리 좀 하죠.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는 둘 다 합쳐서 유저입니다. 그죠? 개인도 유저이고 단체도 유저예요. 그죠? 자, 개인도 마찬가지 패밀리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 person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가 있고, 패밀리는 멤버가 이제 parents가 있고, 그다음에 brothers and sister. sister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ister. 그리고 기타 등등등이 있는 게 person의 가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도 패밀리가 있어요. 패밀리.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국수 만찬을 하는데, 국수 만찬. 가게를 하나 오픈한 겁니다. 오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장사가 잘 되길래, 옆에 또 새로운 양꼬치. 제주 양꼬치 집을 같이 하자. 양꼬치는 중국말로 촬딘이라고 해요. 촬딘. 중국어 입력이 안 되네. 여기 제 컴퓨터가. 어쨌든 양꼬치집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수 만찬이라는 가게와 양꼬치라는 가게가 사장이 같다. 같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패밀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합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게 돼요. 재무제표. 결합 재무제표는 뭐냐 하니까 국수 만찬이란 가게의 재무제표와 양꼬치 가게의 재무제표를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라고 표현을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홍길동의 재무제표가 있고 홍길동 재무제표가 있고 홍길동이 성춘향하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성춘향과 홍길동은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이제 가족이 됐으면은 이 두 사람의 재무제표, 홍길동의 재무제표와 성춘향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가족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족 재무제표.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근데 요게 세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재무제표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세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금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금도 일단 홍길동이 내는 세금. 은 어디 표시되느냐 하니까 여기 홍길동의 유저란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홍길동은 국수를 사 먹었는데 세금은 전혀 안 냈어요. 낸 게 없습니다. 누가 냈느냐 하니까
국수 만찬이라는 국수를 판 가게에서 유저, 택시에이션, 판매한 국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7,700원의 10%인 770원, 그리고 15,400원의 10%인 1,540원을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는 개인과 단체, 그룹이 다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을 했을 때요. 왜 이렇게 했는지도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이 세금을 낸다. 세금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세금 하면은 홍길동이 내면은 홍길동이 낸 세금 있고, 그리고 홍길동이 속한 가족을의 가족이 납부한 총 세금을 합산한 가족 세금. 그리고 이 가족이 속한 읍면동의 세수, 세금 수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읍면동이 속한 시의 세수가 나오고, 세금 수입을 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지방의 세수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세수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게 실시간이란 말이에요. 홍길동이 국수를 한 그릇 사 먹는 순간, 홍길동이 국수를 구매했던 순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첫째는 홍길동의 재무제표가 갱신됩니다. 그죠? 그리고 홍길동의 세금 보고서가 갱신돼요. 그죠? 갱신되고, 그리고 홍길동이 속한 가족이죠. 가족 세금 리포트. 보고서, 세금 리포트, 보고서랄까요? 보고서가 갱신되고, 그리고 이 가족이 속한 한림업이죠, 지금. 한림업의 세금 보고서가 갱신됩니다. 보고서 갱신되고, 한림업이 속한 제주시의 세금 보고서가 갱신되고, 제주시가 속한 제주도의 세금 보고서 갱신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세금 보고서가 갱신됩니다. 국수 한 그릇 사 먹었는데 홍길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동시에 국수를 판매한 국수 만찬이라는 가게 사는 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게도 똑같이 되면 홍길동 대신에 이제는 국수 만찬이 되는 거죠. 그죠? 국수 만찬의 가족은 국수 만찬과 사업주가 같은 여타 사업장이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림업, 제주시, 제주도까지, 한국까지 다 같이 세금 보고서가 같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갱신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되나요? 유저와 패밀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카운티에는 데이터 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홍길동과 국수 만찬이 같은 카운티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국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택시에이션과 보시면은 국수 만찬의 이 네이션 택시에이션 두 개가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리고 항목을 보시면 텍스 레버뉴가 있고, 텍스 리펀드가 있고, 텍스 익스펜스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 날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간단히 정리를 하죠. 그래서 텍스 레버뉴. 레버뉴는 세수입니다. 세수. 레버뉴는 세금 수입. 세금 수입이 되고. 그리고 텍스 리펀드가 있어요. 리펀드. 리펀드는 뭐냐니까 환급입니다. 환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 익스펜스가 있어요. 익스펜스는 뭐냐니까 세금을 거둔 다음에는 그 세금을 쓸 거 아니에요. 어딘가 쓰겠죠.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인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속한 한림업이라고 그럴까요? 한림업의 카운티 택시에이션, 한림업의 세수잖아요. 세수가 이렇게 레버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림업이 이 세금을 입은 달에 얼마를 거뒀느냐는 거죠. 그 한림업이라고 하는 제주시 한림업이 한림업에서 세금을 거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천억, 뭐 천억은 너무 많나? 100억을 거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00억을 익스펜스 어떻게 썼는지가 항목별로 다 표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쓴 돈과 가족이 쓴 돈과 각각의 세수, 그죠? 정부 지출.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주시일 수도 있고, 한림읍일 수도 있고. 각 단위에서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표시되도록 구성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왜 이렇게 구성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일단 세금이 실시간으로 세금이 각 지자체, 그러니까 각 지자체라 그러면은 읍면동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 그리고 광역시도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의 세수와 세출, 세금을 쓰는 걸 세출이라고 그래요. 세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러니까 뭐 별도의 어떤 뭐 세무사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세금을 산정하고 세금을 지출하고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홍길동 국수만찬이죠. 국수만찬에서 세금이 돈이죠. 돈이 국세청으로 실시간 이체.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을 팔 때마다 국수 가격의 부가세 10%가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요거 다음 에피소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3번입니다. 5개 에피소드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는, 세법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세법, 우리나라 세법 텍스로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90%는 불필요해요. 불필요. 첫 번째는 기존의 세법에 있는 항목들, 뭐 재산세니, 자동차세니, 뭐 등등, 세금의 90%는 불필요한 세금들이에요. 요거는 왜냐 왜 불필요하냐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동화한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일을 했었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굉장히 복잡한 뭔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스템을 자동화한다 그러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항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그래요. 불필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AB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아래 160개 국가에 적용하는 게 국가에 적용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세법이 다른 국가에 맞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어떤 세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국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 세법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니까 불필요한 90%를 제거해 버리면은 만국이 공유할 수 있는 세법이 나와요. 그게 네 번째, 국세청 네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인데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니까 요두 가지죠.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 그죠? 새로운 세법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 세금이 실시간으로 이체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상품, 몇 가지 상품을 할게요.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사용자를 상정을 해요. 상정해서 아마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상정을 해서 상품도 뭐한 10개 정도. 상품 10종 정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려고 그래요. 돌리면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이 홍길동이 국수를 사 먹는다 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 국수를 사 먹는다 아니면 홍길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냉장고를 산다 혹은 임꺽정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 혹은 뭐뭐 뭐 엑스맨이 어디서 무엇을 한다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를 상정을 해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요 세법의 텍스 모듈이죠. 텍스 모듈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국세청 계좌
홍길동의 은행 계좌에서 지금 뱅크 어카운트 지금 아무것도 없죠? 홍길동의 은행 계좌에서 국세청의 은행 계좌로 실시간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거죠. 그것들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홍길동이라든가 홍길동과 꼭수만찬의 세무보고 세금보고서 세금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는 실시간 갱신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읍면동을 실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읍면동은 하루 24시간 하루에 한번 24시간마다 갱신하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시군구는 일주일. 그죠? 일주마다 매주 갱신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서울시의 전체 세금 현황을 갱신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광역시도는 얘는 2주. 그리고 국가는 매월.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스템에 대한 부하, 시스템이 감당해야 될 부하도 완전히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리고 시스템 서버 구성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에 하나의 서버, 한대 서버가 할당됩니다. 그리고 두개 시가 있어요. 두 시.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서버를 각기 한 대의 서버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있어요. 읍면동이 제주도에 대략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40개 각기 한 대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총 50대 정도, 서버 50대 정도를 상전해요. 서버 50대 정도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주도에 있는 65만 인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5만 관광객, 각각의 재무제표와 세금보고서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서버 50대라 그러면은 뭐 성능이 좋을 필요 없어요. 그냥 PC방에 있는 PC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PC방에 있는 PC 50대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모든 은행과, 그러니까 지금 활용을 하는 거는 제주도의 모든 은행과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 가게, 상점 등등을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자, 이렇게 구성해요. 이게 이번 7월 달에 하는 내용입니다. 7월 달까지 이거 다 정리가 될것 같아요. 정리되면은 제주도에다 이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할지 그거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이체되는 것. 그러니까 ABC 뱅크. 그들 문제가 들어 ABC 뱅크입니다. 뱅크의 기능을 같이 그 세부적인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는 제가 올려뒀습니다. 올려뒀는데 조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산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라우터에서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라우트에 있는 요것들, 요게 시티 택시에이션 들어있죠. 그죠? 시티 택시에이션. 그래, 시티입니다. 시고, 프라빈스, 제주도. 제주도이고, 제주시고, 한림읍이고, 그리고 패밀리. 홍길동이 속한 가족, 혹은 국수만찬이 속한 사업장의 모임, 사업장 그룹이죠. 그룹 택시에이션, 유저 택시에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우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코드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전자동 통계청, 통계청을 또 전자동을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에피소드 잠시 쉬었다가 전자동 통계청 이것도 한 다섯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는데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전자동 통계청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국세청 모듈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계청하고 국세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두 가지가 잘 돼야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통계청하고
국세청하고 요 두 가지만 자동화를 먼저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정부 기관들 다른 모든 정부 기관들 다른 모든 정부 기관 자동화는 거의 뭐 50%는 이미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완성.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통계청 자동화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